내가 내 참나에 안주할 때 정토에 갈수 있어요. 왜? 자성정토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세계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건 업이 있건 없건 이제 견성하면 가니까 업도 상관없다. 너가 무슨 업을 지었건 상관없다. 갈수 있다.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. 자성에 안착한 사람은 가는 곳이다. 물론 업이 있으면 털고 가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. 왜냐? 업이 있어도 견성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?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내는데 내가 뭐 많은 악업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알아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그것대로 풀리는 거예요. 근데 견성한 뒤에도 내가 갚아야 업은 있겠지만, 근데 그 부분도 좀 과장하는 거죠. 어마어마한 업이 있어도 딱한 생각 돌이키면 모두 지워진다 하는 게 참나 자리에는 업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얘기, 이걸 과장한 거예요. 네가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몇백 겁의 업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업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. 이 얘기를 살짝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? 업이 지워진다. 업 지워지는 건가요? 안 지워지죠. 그런데 업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방편으로. 사람들이 다 이치는 있다니까요. 그 말들에. 과장 광고에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. 손님이 나중에 따지면 얘기해 줄수 있는. 사실은 요겁니다. 거긴 업이 없거든요. 10번만 외워도 간댔잖아요. 그 죽기 전에. 그 정신은 흐트러지는데 10번을 또렷이 외울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이제 생사의 두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또렷이 10번 외우려면 여러분 평소에 자다가도 외우고 하고 해서 그냥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 있어야지 딱 거기에 나오지 그냥 나옵니까?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하실래요? 10번만 외우면 된다면서요. 그래요. 죽기 전에 한번 10번 해보세요. 그러려면 지금 뭐 하셔야 돼요? 죽어라 해야죠. 아, 놓치면 안 되잖아요. 아, 하고 놓치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? 9번 했는데 가버리면 어떡합니까?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10번 외울 정도로 또렷하게 남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. 그럼 결국 견성해 놓으란 얘기예요. 견성해야 10번을 또렷이 외지.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? 갑자기. 여러분, 견성한 사람도 그 정신 차려야 그게 되지. 10번 외우려면 또렷이. 그쵸? 그런 얘기,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? 참나 안주한 사람이 가는 정토는 자성정토가 일단 본체다.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려볼까요?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. 성령이 24시간 내 안에서 타오른다는 사도 바울의 그 경지. 그거 얻으시면 성령이 영생의 본질 아닙니까? 이미 영생하신 거예요.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. 그럼 천국이 이미 임한 거고요. 그분은 성령이 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임한 거예요. 성자도 와서 도와줘. 한 성령이라 그리스도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어때요? 그러니까 한 불성이라 아미타불이 와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, 나를.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딜 간다고 보는 거예요, 이제? 이런 양반들은? 살아서 이미 천국이고 죽으면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서 이 극락정토에 간다는 거예요.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 안주만 해도 기독교식으로는 이게 칭의죠. 칭의만 얻어도 제가 천국의 영주권은 나온 양반이다. 천국에 가요, 여러분. 영주권 갖고 갑니다.